지금 초등학교 6학년이 고등학생이 되는 오는 2018년부터는 학생들은 사회와 과학을 모두 공부하게 됩니다. 네, 이에 따라 오는 2021년 대입부터는 사회와 과학이 공통 시험 과목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류재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등학생이라면 반드시 배워야 하는 공통 과목은 국어와 수학, 영어, 사회, 과학, 한국사 등 6과목으로 정해졌습니다. 문과와 이과의 구별 없이 누구나 공부해야 합니다.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기술 창조력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려는 취지에서 국영수의 경우 지금과 같은 10단위, 그러니까 일주일에 적어도 10시간 가르쳐야 합니다. 2017학년도 수능부터 포함되는 한국사는 6단위가 배당됐습니다. 역사와 도덕을 포함한 사회는 10단위, 과학은 12단위로 정해졌습니다. 이 가운데 새로 만들어지는 통합교과서로는 각각 8단위를 공부하고 나머지는 선택 과목 가운데 고를 수 있습니다. 그 과목에서 공통적으로 다루어지는 주제들, 그래서 큰 주제들을 뽑아서 이 주제 중심으로 해서 통합사회에서는 이제 배우게 됩니다. 이에 따라 오는 2017년까지 마련할 수능 시험 방안 역시 새로운 교육 과정에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문이과 통합형 교육 과정의 어떤 개편, 어떤 방향과 취지를 충실하게 담아내는 방향으로 수능 개편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고요. 이밖에 초등학교의 안전과 관련된 수업이 새로 생겨서 초등학교 1, 2학년 수업이 일주일에 1시간 늘게 됐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